우리 아이의 경제 근력 키워주고 계신가요? 우리 아이의 경제 근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이 펀드에 투자하며 생생한 금융교육을 시작해보세요. 리스크와 수익의 연관관계를 체험할 수 있으며 어린이 펀드로 생생한 금융교육을 경험하기에 유용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투자의 전략과 운영을 이해하기 쉬운 펀드를 골라 가입부터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아이는 어린이 펀드를 통해 경제관념을 가진 경제 튼튼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펀드는 은행 예금과 달리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 배당 상품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펀드는 그만큼 더 큰 투자에 대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펀드에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어린이 펀드는 증여 이후 펀드 투자로 발생한 수익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가입자 및 그 자녀에게 각종 체험활동 참여 기회를 주거나 보수에서 적립한 금액 일부를 아동 관련 자선사업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증여 목적으로 어린이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해당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환매 시점에서 자녀의 실수령액은 증여액보다 적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해요. 보수의 일부를 적립금으로 쌓아놓는 형태의 펀드는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설정액이 적다면 부가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어린이 펀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우리 아이의 경제 근력을 탄탄하게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여기까지 한눈에 보는 금융꿀팁이었습니다.